나오고 있습니다. 택시를 한번 타볼 건데, 자, 택시 탈 때 우리 뭐라고 부르는지 궁금하시죠? 자, 여기서 저희가 쓸 수 있는 표현은 Can we go? Can we go? 그 다음에 장소를 쓰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무인의 베이 리조트라는 곳에 와 있어요. 저희가 우리 항상 어디 외국 나가면은 택시 타게 되면 어떻게 뭐라고 말하죠? 그래도 보여주면서 야야야야 이렇게 말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요 택시, 야 택시. 자, 여러분들은 혼자 타지 마세요. 하이. Can we go to 무인의 땀땀땀? 아, 맞다. 복귀해봐요, 복귀해봐요. 자, 그래서 지금 무인의 땀땀땀으로 가고 있어요. 택시, 야, 택시. 자, 여러분들은 혼자 타지 마세요. 하이. Can we go to 무인의 땀땀땀? 아, 복귀해봐요, 복귀해봐요. 자, 그래서 지금 무인의 땀땀땀으로 가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은 혼자 타지 마세요. 하이. Can we go to 무인의 땀땀땀? 아, 복귀해봐요, 복귀해봐요. Can we go to 무인의 땀땀땀? 아, 복귀해봐요, 복귀해봐요. Can we go to 무인의 땀땀땀? 아, 복귀해봐요, 복귀해봐요. 자, 그래서 지금 무인의 땀땀땀으로 가고 있어요.